라벨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천연 발효식초인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딱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곡류, 어? 곡류로 되게 이제 식초 만들지 않습니까? 네, 현미. 그렇죠, 현미 뭐 이런 거로. 아니면 또 이제 과일도 만들죠? 네. 과일. 뭐 사과 식초도 있고. 사과 식초, 감 식초 같은 거. 네. 과일 이게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 발효식초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그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피로 회복 드링크. 커피가 싫다는 분들도 이 피로 회복 드링크들은 좀 먹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피로 회복 드링크. 이거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가요? 대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음료 네. 많이들 드시는데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죠? 업체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네. 몸에 좋을까요? 물론 거기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 그 물질들이 대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식품첨가물하고 똑같아요. 향료, 색소, 산도조절제, 감미료 이런 것들을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그 카페인이 문제예요. 각성 효과를 내야 되니까 카페인을 쓰는데 카페인은 대표적인 신경독성 물질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학생들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잘 없어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 아직 이 신경독성 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피로회복 드링크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허브차 같은 거 그런 거 참 좋아요. 그죠? 아니면 녹차, 우롱차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수정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정과 식혜. 예. 그런 걸 기분 전환용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 주로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녹차를 즐겨 마셔요. 녹차. 녹차 즐겨 마시고, 그 다음에 식혜. 식혜도 설탕 쓰지 않았는데 달콤하게 만든 그런 식혜가 있어요. 그거 기술적으로다가 단맛을 내야 돼. 단맛이 무조건 자극적이진 않아요. 네. 아주 은은하게 단맛을 주면서 엿기름에 그 깊은 풍미를 주는 그런 그 식혜들 있거든요. 네, 그런 식혜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녹차는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녹차도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찻잎을 직접 그 티백에 넣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중에 티백으로 나오는 녹차들도 있는데 네. 간편해서 좋긴 한데 뭐 그것도 아쉬운 대로 먹긴 하지만 네. 되도록 그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우려내는 과정에서 네. 포장 재질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것도 녹차가 원래 좋은 식품이니까 네. 그렇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우려내서 먹습니다. 작가님 이제 영상 이제 그 댓글들 보면은 그 첨가물들이 들어간 건 맞다. 근데 이제 그 양이 그렇게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제 뭔가 과장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 물질이 우리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한 후반께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식품첨가물들의 유해성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해로운 화학물질은 PPT 농도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 특히 내분비 결합물질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킨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 PPT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조분의 1입니다. 커다란 수연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수용장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보시자고요. 전체 물에 대한 잉크 한 방울의 양이 1조분의 1입니다. 네. 아주 극미량이죠. 네. 그 정도 허량으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품 첨가물 사용되는 농도로 보면은 특히 이제 향료 같은 거 아주 적게 사용하는 첨가물에 속하는데 그런 게 ppm 단위로 사용합니다. ppm은 ppt의 100만 배나 돼요. 100만 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한 분자라도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자 단위에서 유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양 가지고 알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첨가물 상하는 농도 굉장히 높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로운 거네요. 예. 암만 적게 쓴다 하더라도 네.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된장, 고추장 이제 여쭤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초는 또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예.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으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 발효 식초. 둘째, 그냥 발효 식초. 셋째, 합성 식초. 합성 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빙초산은 서양에서는 독극물로 취급하죠? 예, 발암성이 있고, 우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손상하고,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일단 합성 식초는 제거하자고요. 가끔 표기할 때, 희석초산이라고도 표기해요. 이게 합성 식초입니다. 예, 이거는 빼고, 그럼 이제 천연 발효 식초하고 그냥 발효 식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라벨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천연 발효 식초인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딱 써놨어요. 예를 들면, 곡류, 곡류로 되게 이제 식초 만들지 않습니까? 네, 현미. 그렇죠. 현미, 뭐, 이런 거로. 아니면 또 이제 과일도 만들죠? 네. 과일. 뭐 사과 식초도 있고. 사과 식초, 감 식초 같은 거. 네. 과일, 이게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그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안에는 천연 소재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로 만들어지는 유익한 물질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이. 이런 천연 발효 식초. 이게 좋은 식초예요. 그러면 그냥 발효 식초는 어떠냐? 이거는 발효를 하긴 해요. 그래서 합성 식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라벨을 잘 보시면은 주정이라고 써놨어요. 주정이 뭔가 하면은 소주 원료예요. 에틸알코올이에요. 네. 여기에 영양가, 영양분 없어요. 이거를 그냥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발효를 시킬 수 있죠. 숙성도 뭐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업계에서는 관행상 양조식초라고 그럽니다. 예? 이 양조식초가 그냥 이제 발효식품인데, 이거는 패스트푸드성 식초예요. 발효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영양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발효는 했지만, 예,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좋은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병은 뭔가요? 나쁜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그렇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입니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뭐 심장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식생활이 잘못됐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다냐? 이건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정신건까지 해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뭐 불안, 짜증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식품들이. 그래서 식생활을 잘하자 그러면, 아유 나쁘고 자꾸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맛있게 그냥 먹을래. 아이 그러다 병 걸리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90살 100살까지 살 일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오해입니다. 식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 이거 생활습관병, 이거는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불행스러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보시나요? 최고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안전한 방법, 우리 식탁구에 있다는 말씀, 우리 식생활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건강수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건강수명을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우리 식생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